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운영교육 변환작업 비용 산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거기 인건비와 장비인데요. 변환작업의 인건비와 장비 등을 합산하여 비용을 산출합니다. 인건비는 인원, 급여, 월생산량, 성과급, 장비를 포함한 총 인건비를 뽑습니다. 장비는 렌탈 같은 경우는 렌탈료, 또 매장 하드, 개월수 합산하여 장비를 뽑고요. 장비 구매의 경우는 구입이죠. 렌탈이나 구입, 매장 하드 합하여 장비를 뽑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간 비용은 거의 인건비하고 거의 대부분입니다. 그리고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또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비용을 산출합니다.